네, 일상생활에서 부딪힐 수 있는 알쏭달쏭한 법률 문제를 법제처 생활법령 정보와 함께 알아보는 알쏭달쏭 솔로몬의 판결. 오늘은 장래 부의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세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먼저 어떤 상황인지 볼까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네. 가정을 들어서 이제 네. 나장수 할아버지는 3일 전에 이제 98살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나장수 할아버지는 59에 이제 호라비가 돼서 배우자는 없는 상태고, 슬하에 아들 2명, 그리고 딸 1명이 있었는데요. 이나 할아버지 장례식 때 1000명의 조문객이 와서 이제 모인 부의금의 총액이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1000명의 조문객 중에 700명이 나 할아버지 차남이자 이제 모 그룹의 상무 나 창훈 씨 회사 직원과 친구들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조의금을 누가 또 어떻게 나눠야 되느냐,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일단 부의금은 돌아가신 뒤 생긴 돈이니까 상속 재산은 아닌 것 같은데 이남 일녀라고 했는데 각각 입장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이 차남 나창훈 씨는 조문객들 중에 이제 700명이 다 이제 나를 보고 왔으니 이제 내가 부의금 중에 70%를 가져가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이제 이 말을 들은 이제 장남 나조관 씨가 여기서 이제 아버지 제사를 모시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이제 제사를 모시니 내가 최소한 절반 이상은 갖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또 이제 반박을 했고요. 이제 막내딸 남희영 씨는 이제 오빠들만 아버지 자식이냐. 이제 나도 자식인데 부의금 똑같이 나눠야 한다. 이제 이렇게 좀 지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금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나눠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이제 부의금 귀속 주체에 관해서 대법원 판례는 일단 상호 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래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이라고 이제 부의금을 증여금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분배와 관련해서는 장례 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 상속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보미 우리의 윤리 감정이나 경험칙에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 이제 사안에서도 장례 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부의금에 관해서는 이제 달리 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 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그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해야 할 것이므로 이제 그 상속분에 따라서 자식들이 다 똑같이 배분을 하면 된다라는 게 법제처 설명인 겁니다.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고 했는데 뭐 특별한 사정이나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나요? 네,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이제 중국에서는 유족이 여럿인 경우에 이제 조문객이 유족 중에 이제 부의금 수령자를 일일이 이제 명시를 해서 여러 개의 부의금 봉투를 주는 그런 관습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법제처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조문객이 부의금을 내면서 이제 뭐 봉투나 이런 거에다가 이제 뭐 부의금 수령자를 특정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는 경우라면 그 부의금에 대한 권리 귀속은 좀 다르게 봐야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했고요. 고요. 근데 이제 뭐 통상 아무리 이른바 좀 눈도장 찍기식으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더라도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 유족 이름까지 특정해서 부의금을 내는 경우는 좀 드물기 때문에 이제 통상 상속 경우에 따라서 부의금을 그냥 분배를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법을 떠나서 뭐니 뭐니 해도 유족끼리 다툼이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